딱 떼셔야 됩니다. 김해 국제공항 뉴클래스를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겠네. 아마도. 뭐 비행기를 좀 많이 타봤지만 이코노미 외에 지금 다른 좌석 처음 탑니다. 그래서 입장도 지금 제일 빨리 하고 있고. 예. 예. 아 예. 여기가부터는 세 자리인데 여기가 두 자리다. 이에 니랑 내랑 이거네. 아, 아 맞나. 있고 저기. 아 이게 뉴클래스네. 뉴클래스요. 네, 저기 뒤쪽에 이제 흰색 이게 이제 뉴클래스고 뒤에 흰색 좌석들이 세 줄로 되고 여기 이제 두 줄입니다. 아 그러니까 간격이 좀 다른. 팔이 이제 이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? 눌러가지고. 액자 요걸로 밀면은 아 이렇게 우와 이렇게 되는 거야. 아씨 시간 많이 무거워. 이것도 어쩌다 하여튼 좀 길 수도 있는 거고. 이 뭐지? 에이? 여기 거치하는 건가? 어 그런 것도 맞아요. 다른 좌석들 리뷰한 거 보면 뭔가 다른 느낌이 나던데 좀 덜하네. 이건 뉴클래스만 좋은 건가? 뉴클래스. 아 이런 거 좋아. 아 예. 아 가글하고 로션하고 이런 거. 안돼. 어? 속옷 아니고? 아 이거 그거네. 목베개. 어? 목베개. 아 공기 넣어서 하는 거네 그러면. 아. 야 근데 그만 찍어도 될 것 같은데. 아니 간격이 넓고요. 예 그런 거 뭐 이제 있고 이제 수납 공간 있고. 아 요 여기 이런 거 이제 요 이런 거 있잖아 또. 열어봐라. 전기 코어 시스템. 220V가 이런 거 좀 바로 이. 어 이건 저 뒤에는 없더라. 뒤에 없더라. 예. 고맙습니다. 이런 걸 열어봐라. 그걸 열어보라고? 아, 뭐 아무것도 아니다. 그걸. 괜찮네. 세 자리짜리를 두 자리로 만들어보니까 훨씬 넓네. 앉아보니까 넓긴 넓다, 맞지? 확실히 넓다. 확실히 넓다, 진짜. 근데 요즘 저거 하면 진짜.
불고기가 나왔습니다. 이 한번 모아봐. 아, 갈비 찜이다.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. 한번 모아세요. 불고기. 갈비 찜. 맛있나? 갈비 찜. 응? 갈비 찜. 감귤 맛이 좋아.